안녕하세요.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차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제 의견을 간단히 말할 겸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우선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차종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내놓아 볼게요. 네, 첫 번째로는 차종 선택이겠죠. 경차냐, 중형차냐, SUV냐, 외제차냐 등등 어떤 차량을 타실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어요. 근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차에서 준중형 차량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회초년생이나 그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차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유지비용이 덜 들겠죠. 근거리 운행을 하지만 종종 고속도로를 타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준중형급 이상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네, 아무래도 안전이 좀 중요하겠죠. 중형 차량 이상은 그냥 경제적 여유에 맞게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여기서부터 부러우신 분들이죠. 네.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외제차나 고급 세단 뭐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. 차량은 비싸면 비쌀수록 네, 당연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지요. 그리고 다자녀 가족이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RV 차량이나 SUV 차량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차량 선택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많은 검색을 통해 차량들을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. 우선 관심 차량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그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.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을 느꼈거든요. 또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면 금방금방 답변을 달아주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냥 이제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 차량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랜저 검색하시고 카페 들어가서 카페명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원수 좀 많은 대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. 네,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가입도 하고 이렇게 이제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봤는데 네,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. 네,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카페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. 뭐 답변 단 것도 이제 질문한 것도 답변이 바로바로 오는 것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뭐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, 이런 카페 앱을 다운받으셔서 정보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. 아, 자동차 구입하는데 너무 힘드네요. 알아볼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한두 푼짜리 물건도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제2의 자산이잖아요. 네, 대충 알아보고 그냥 막 구입하기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네. 이렇게 이제 차량 선택이 되었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정하셔야 합니다. 내 연봉은 어느 정도 되며 자동차 구입 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겠지요.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네 번째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차를 구입할지 중고차를 구입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준중형 신차를 구입하실 바에는 차라리 중형차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은 예산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. 물론 주변 환경이나 내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은 중고차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한 단계 더 윗등급으로 차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10년 이상 사실 거면은 사실 신차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. 네.
신차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아닌 2년에서 5년 혹은 5년에서 7년 사이로 차량을 바꿔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중고차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중고차라는 게 감가가 제일 클 때가 1년에서 3년 정도가 가장 감가가 많이 되는 시기예요. 물론 주행거리가 짧다면은 감가는 덜 되겠지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는 2년에서 4년 정도 탄 중고차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여기서 이제 또 예산에 따라서 이제 또 틀려지겠죠.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야 되면은 연식 좀 있는 차량을 보셔야 할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처음부터 새 차를 사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우선 경제적인 조건을 봤을 때 중형 세단 이상 차량이나 SUV 같이 비싼 차량을 구입하기란 쉽진 않거든요. 물론 금수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. 네, 이런 분들 네, 경차나 중중형 차량을 타시면 나중에 금세 또 차량을 바꿔야 될 상황이 분명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로 알아보시는 거를 사회초년생 분들께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거고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. 이러기 때문에 중고차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할 말이 있죠. 네. 중고차 이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좋은 낙찰가로 이제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설 경매장이에요. 이런 경매장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차알못이나 중고차를 구입할지 신차를 구입할지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네, 앞으로도 중고차 구입하는 팁이나 요령 그리고 뭐 관리법 뭐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. 혹은 뭐 경매장 낙차 후기라던가 제가 경매장에서 차량을 봤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업로드 할 테니까 네, 자주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